부정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건 그냥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 부정하기 때문에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직장 생활 말고 직업을 바꿔, 아니 직업,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네. 근데 뭐, 그 저한테 딱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는데, 네. 제가 그냥 제 사업을 하면요. 어떤 사업 하셨어요? 그냥 제가 제일 하고 싶어요. 예예. 얘기하세요, 상관없이. 같은데. 네, 나는 자인이다. 뭐 사주고 싶어요? 너무 나는 자신이 없고. 네, 그냥 거기서 그냥 조용히 그냥. 네, 그래서 그냥 책 같은 거 보고. 먹고 사는 건? 그리고 이제 뭐 조그마한 카페 같은 거를 제가 네. 이제 배워서 네. 돈 욕심 없이 네.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그게 뭐 아까도 말씀하신 현실 도피라고 얘기하면 뭐 네.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네, 고향 어디 있어요? 저 부산이. 거기 사건 없잖아. 일단 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뭐 그래봤자 근데 강원도 같은데 그 산골에다가 카페를 찾는다 누가 가는데? 안 가요. 그 사람들이 되게 오버하는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그 그런 발음으로써 시골에 카페 막 이렇게 전원 카페들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다 망했어요 1년 만에. 그러면 도시에서 제가 카페를 차리면요? 장사하면 안 돼요? 네. 장사도 안 돼요? 네. 그럼 이사주에서 장사라면 이 수라는 목이라는 글자가 저기 있긴 해요. 근데 저 목이라는 글자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나를 더 힘들거든. 아마 질릴 거예요. 진상 들어가서 한번 진상 불고 하면 그리고 자 카페를 차리려면 봐보세요. 여기서 하도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주위에도 이렇게 한 요거보다 좀 더 요거만한 카페를 차려요. 1층에다가 처음에 기계도 갖다 놓고 뭐 인테리어도 좀 해갖고 적게 잡아서 한 5천 들어갔어요. 좀 들어갈 것 같아. 예예. 그러니까 적게 잡는 게 아주 대충 해놓고 한 5천 들어갔어요. 자 하루에 커피를 10잔을 팔아요. 5천 좀 비싸게 잡시다. 5천짜리 잡고 얼마나 5만 원이에요. 5만 원을 한 달에 한 달 안 놓고야 535 150만 원 나와요. 150만 원에서 집세 100만 원 주고 나고 1층에 싸면 100만 원이야. 보통 200이야 최하. 요거 반만 3분의 1만 원 가게 요 위에 세탁소가 180만 원 줘요. 자동차 코인 세탁소가. 그러면은 세 보세요. 이자 주고 내 돈으로 할 거나? 대충 땡길 거 아니야. 하고 나면 그게 돼요. 3개월 못 가요. 아 이거 다음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여기가 내가 십몇 년을 살았는데 여기서 그렇게 없어진 게 내가 봐도 한 수십 개인데. 월급장에는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나오잖아. 그럼 돈 욕심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면 상골짜리 가서 그냥 사세요. 나는 자인이다. 그건 괜찮아요. 저 그렇게 사도 돼요? 그럼 되지. 아 진짜 그렇게 살아도 돼요? 아 내 인생인데. 아 저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신라도 있긴 한데 예. 뭐 제가 사주가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 사주보다는 사주에 강한 작용이 크긴 한데 하자가 그렇긴 한데 예매에 이 강한 그 뭐야, 내면이 강하다고 칩시다. 그런 상태예요. 내 그 주관이 되게 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게 안 돼요. 그리고 뭐 애하고도 부딪히고, 또 집에서. 모든 건 사실은 제가 다 해야 되고.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눈에 마음에 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아니죠. 한번 물어볼까요? 어떠세요? 자신있게 해보세요. 내가 손대면 욕먹죠. 아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집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문제는 지금 두 분들은 몰라요. 난 알아요. 이사주를 보니까 알겠어요. 이분은 지친 거예요. 해도 내가 해봤자 나만 욕먹는다. 알아요. 안 하는데. 어차피 세상 이상이 안 하잖아. 자, 이제 됐고. 근데 또 이제 물어봅시다. 남편분 사주 볼게요. 남편분 물어보세요. 내 인정.
출신자 12월 2일 선생입니다. 2일 시간은? 시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아마 자시쯤이라고 내기 해서 그날 자신지 그 다음 날인지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예. 한 23시부터 알고 있어요? 예. 시에 따라서 사주 달라지는 거 아니야? 달라지지. 알고 있는 게 23시라며. 아니 미성아 그냥 자시로만 알고 있지. 자시로만 알고 있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됐어, 드릴게요. 자, 찍어 볼게요. 다 찍으셔? 찍었어? 아, 여기 있어. 그날 자시라고 돼요. 뭐 하세요? 네? 어떤 회사 다니세요? 아, 저 LGCR에서 영업 이렇게 해요. 어, 그래요? 또 LG는 대기업이잖아. 빅초는 괜찮아. 표현이 그래요? 아, 솔직히 좀 못하잖아. 어, 그래? 약간 뭐 대기업 잘 다니고 있네. 네. 월급 제대로 들어올 거 아니야. 관도 괜찮게 돼 있네. 이사도 직장생활 계속 하겠네. 사와. 저 본인은 뭐 궁금한 게 뭐예요? 뭐, 특별히 궁금한 건 없고요. 예. 네. 이제 내년에 뭐 올해 이제 수익도 이제 스텝 바뀌고. 네. 지금 지 사업 조직이 좀 공정이 아직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예. 조직 확 사장님 바꿔가지고. 예. 내년에 어느 쪽으로 대학교는 알고는 있는데 말씀은 네. 내년 어떻게 될지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아, 잠깐만요. 중장기적으로 얘기하면 저 63세까지 본디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 어디 가는 건 의미가 별로 없지. 어디 가든 나는 일을 하니까 일단 관의 상태는 내가 63세면 정년 끝나고 파는 거잖아. 60세가 무슨 정년이야. 정년까지는 계속 일을 하시니까 일단 뭐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 사주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사주에서도 말한 대로 와이프 자리에 와이프가 있긴 해요. 나도 이분도 수를 태어났어요. 이분도 수예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와이프 자리가 여기 조상 자리, 부모 자리, 내 자리, 내 남편 자리, 내 자식 자리 마찬가지로 내 부인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긴 해요. 나쁘다 좋다 개념을 떠나서 두 분 다 사주가 좀 불이 없어요. 어두워요 둘 다 다. 예, 어두워요. 물만 잔뜩 있고 그래요. 이분 물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 많이 어두운데. 뭐라는? 사주가 없다 그랬지 사람이 없다 그랬지. 사주가 없다 그랬지 뭐 사람이 없다 그랬지. 그럼 운에서 똑같이 이분도 화라는 글자가 들어와요. 이분도 43세부터 계속 들어오니까 예, 들어오는 돈을 계속 돈 벌어요.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일단 걱정하지 마. 직장생활 쭉 해요. 지금 본인이 걱정이 아니라 나는 사모님도 걱정이에요. 뭘 하실 건지가 고민이에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라고 하면 정리하세요. 들어가세요 시골로. 남편 보내줄 것 같은데. 아니 뭐 가지 말라고는 안 하죠. 네. 비군이가 비군이요? 비군이 아직까 아니야 여자들은 안 될 걸 아마 이 나이면 지났어. 남자는 50까지인데 여자는 안 될 걸 아마. 아니 비군이가 하면 뭐예요? 고수 싸움 할 텐데 고수 짜증 할 텐데 똑같아요. 인격상도 더해요. 예? 비군이가 어떤 줄 아세요? 저 승가대학 있잖아요. 내 이제 친구가 중이 있는데 승가대학에 처음에 여자 150명, 남자 150명이 들어갔대요. 예. 남자는 한 50명 남고 나머지 다 나간대요. 예. 여자들은요. 나가야 한두 명이에요. 원빵 다 다녀요.
웬만큼 독해갖고 거기를 아주.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처럼 안 하는데 여자들은 이 군대처럼 한대요. 이 빡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승가대 그 사람 말이 말 여자들이 더 독하다. 예, 가정집 다 물어봤기 때문에 독하다 그래요. 예, 인생 돌다 돌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견딜 것 같아요? 본인 못 있어요? 더 미쳐요. 그 세계 어떤 줄 아세요? 요만한 사람과로 조사모사하고 내 안에서 그 스님이, 내 친구 스님이 그러더라고. 야, 여기서 쌈질하는 거면 사회에서 쌈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도? 네. 그 여자들끼리 쌈질하고 서로 욕하고 갈고대고 아우 거기 권력 쫓아다니고 아우 그 얼마나. 근데 본인이 그렇죠. 국에 척척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밥 해주는 사람들끼리 또 쌈질하고 네가 잘났니 맨날 전혀 사회보다 사회면 너 사회보다 더하면 더 들어가지 않아. 그 우아하게 그 앉아서 논밭 가꾸고 뭐 내가 먹는 걸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종교는 벌써 인간하고 멀었는지 인간 세계에 타락한 걸 그대로 따라가지 오래됐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해. 오히려 나는 자연이다. 그게 편해. 그게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예, 하세요. 그러면 가야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저는 애가 아직 뭐 애가요? 애가 몇 살? 중학교라니. 가서 불러볼래? 보는 거 타봅시다. 2006년 하나 있어요? 예. 11월 1일 2006년 늦게 결혼하셨나 봐? 네. 11월 1일 왜서 결혼? 6시 33분 아침? 예. 네. 선생님 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럼 혼자 살지 뭐하러 지금 애를 낳고 살아? 이루어진 일을 혼자 살면 아니 혼자 살면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그쵸. 예. 11월 1일. 예. 네네. 뭐 얘는 돈 잘 벌겠네. 지향식 돈 잘 벌어 살겠네. 엄마가 써도 되겠네. 이 사주는 엄마가 없네. 사주 봤지. 뭘 허리요. 없으니까 떠나도 돼요. 그러면 애 알아 잘해요. 그쵸. 예, 애 잘해요. 맞아요. 저는 아기 때부터 제가 그런 걸 느꼈었어요. 예. 기가 세죠, 애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한테 기가 세면 싫어하는 게 없으니까. 기가 세다는 말이 아니라 엄마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이사준 엄마를 엄마의 그거를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아, 예. 그럼 그냥 내버려둬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는 물을 필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물이잖아. 이사준은 가을나무는 물 자라면 안 자라요. 땅이 얼잖아요. 이제 추워지니까. 봄에 나무는 엄마 말을 잘 듣는데 가을 나무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둬야죠. 얘는 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제어시켜도 잘 안 들어요. 정말? 예. 예. 그러니까 쪽 옆에도 못 팬다면서. 아버지 옆에도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그냥 근데 이제 뭐 좋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막 자식 잘 되라고 뭐 제가 막 뭐 푸시하고 사실 그런 공부도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하진 않았는데 저는 공부는 본인이 원해서 해야 되는 걸 생각해서 제가 내버려 두거든요. 책을 한 자를 안 봐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아니 좀 그렇게 보지 말고요. 인생 책 한 번도 못 산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해요. 책 하나도 안 봐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대로 못 잡았잖아. 안 들어요 이제는. 액상부터 패스해야지. 벌 주고. 많이 했죠. 뭐 안 듣기 모르게 생겨쳐먹으면 어떡하냐. 관에 필요 없는 애인데. 관이 뭐예요? 아, 관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쉽게 하면 뭐. 야를 제어시키는 것. 나를 제어시키는 것이 관이라는 글자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예, 없어요 그런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조절하고 이런 거 말씀. 안 돼요. 그렇죠. 조절이 안 되는 거. 그게 너무 안 돼서 걱정하거든요. 그런 이런 애들은 보통 직장생활 못하고 사업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뭔 이유가 있겠어. 학력이 뭔 이유가 있겠어. 사업을 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찾아가지고. 근데 뭐 지금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근데 뭐 사주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네. 그래도 부모가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못 잡는다면서요. 14년을 못 잡았는데 아니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 못 잡아요. 안 잡혀요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아니 뭐 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엄마가 잔돌이 싫어할 거 아니야. 아빠 잔돌이 싫어하고. 저보다는 뭐 아빠. 아빠 말은 좀 들을 수 있어요. 네. 예, 엄마 아빠 말은 좀 듣는데 엄마는 안 들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부딪히면 큰 소리 나는 거죠. 저도 짜증내고 지금 더 짜증내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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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라고. 너도 말 안 듣니? 앉아. 앉아. 자, 앉아. 그렇지. 그래, 앉아. 아이고, 자. 아이, 자. 아이, 이래야지. 이렇게 다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 관계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안 돼요. 이제 내 말하고 딱 들어가 맞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묶어놨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빠질까봐. 나쁘게 뭐요?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봐요. 뭐 본인 생각 나쁜 게 뭔데? 뭐 얘기하면 못해. 아니 나쁜 게 뭐냐고. 뭐가 있냐고. 뭐 애가 뭐 사고를 쳤어. 뭐 뻘짓을 했어. 뭐 도둑질을 했어. 뭘 했어. 도둑질 애들은 초등학교부터 해요. 얘 해요 그런 거? 그렇지 않죠. 그럼 도둑될 일 없고. 자 거짓말해요? 사기꾼 하면 되겠네. 거짓말이야. 그 나이 때 다 하는 거고. 어? 그러면서, 어? 자기가 올킹을 찾는 거고. 아직 학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왜요? 안 갈라고 해서. 공부하기 싫대요. 그럼 엄마 가르치면 되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럼 맨날 휴대폰만 쳐보고 있는 거예요? 네. 다 그래요, 요즘에들. 엄마들의 목적은 휴대폰을. 맨날 뺏긴, 맨날 뺏긴데도 그것도 아니에요. 애들은 그게 소통 공간이에요. 거기서 자기들하고 대화하고, 어,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뭐 게임하면서 자기들의 소통 공간에서 그걸 살아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못하게 하는 뭐 제재할 뭐 다른 게 있어요? 뭘 또 뭐가? 없어요. 애들 휴대폰 빼면 친구를 만나? 친구를 어떻게 만나? 동네 친구가 뭐 있는데? 우리처럼 어릴 적의 사람처럼 옆집 식구 알고 뒷집 식구 알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걸로 소통하고 이걸로 만나고 이걸로 다 해요. 근데 걔네들 보고 그걸 하지 말라 그래? 저는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미래에 걱정이 되는 게 아까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얘가 자기 조절 잘 못하고 그래서 저는 막 살까봐 이게 너무 제어가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늘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 본인부터 제어하세요. 남아 하지 말고 50 다 들어갔는데 자기 조절 못하는 건 본인이에요. 본인의 욕망을 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죠. 본인이 내려놓으면 애들도 내려놓게 돼요. 이건 사주상담이 아니라 심리상담이에요 완전히. 그럼 뭐 어떻게 그냥 만족하고 살면 편안해지나요? 아니 만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만족하고 살아보면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손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산에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그러니까 좋죠. 편하죠. 나 혼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